네, 대기업들의 순환 출자 구조 해소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52개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구조 해소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들의 순환 출자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8월 26일 기준으로 순환 출자 고리는 총 8개 그룹 94건이었습니다. 이들 94건의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1조 3,35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는 2015년 초 11개 그룹 409건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 건수로 봐도 무려 365건이나 줄었는데요. 순환 출자 해소 비용도 12조 4,081억 원에서 1조 93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합병이나 주식 매각 등으로 출자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환 출자 구조 해소는 더욱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